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오늘 산자락에 특이하게 지어진 돌집을 찾아왔습니다. 집 앞쪽으로는 이 보시면 이 계곡물이 그 좀 연한 게 흐르고 있거든요. 주변 그 외벽이 전부 이 돌로 그 붙여가지고 만드는 돌집입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돌 다리를 건너가야 되네요. 아마 이게 상태를 봐갖고는 폐가가 된 지가 꽤 오래돼 보이네요. 이 앞에 뭐 입구 이런 표시석이 지금 끼우뚱해가지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. 이 계곡을 건너야 이게 집으로 연결이 되네요. 돌다리도 이거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. 집 주변으로 전부 이게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. 아, 이게 상당히 습해 보입니다. 뭐 대리석, 돌 이런 걸로 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돌집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이제 콘크리트 세멘으로 해놨다가 이제 외벽 쪽에 돌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만든 집으로 보입니다. 이쪽에 돌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돌집을 만들었는지 이 한낮인데도 되게 습해요. 이 사람 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아 위쪽에 올라가니까 이 집이 한 채가 돌집이 또 있네요. 구조가 참 특이하다.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. 이 웬만하면 시골 동네는 다 아는데 이 바깥에 이 세탁기도 나와가 있네요.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럼 그동안에 이 시골에 있으면서 거의 그 왕래가 없었다든지 소통이 없이 지내는 걸로 보이거든요. 이쪽 집도 마찬가지로 그 외벽에 돌 다 이거 붙여놨네요. 집이 전부 몇 채야? 안 그래도 뭐 식당 그 이런 거 같이 조금 보였다고 그 동네 마을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식당으로 운영한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는 보일러가 밖에 따로 떨어져 나와가 있네요. 이쪽은 무슨 창고로 쓰는 것 같은데 꽤 넓네요. 집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거 돌 하나하나 이 외벽에 부채가 만드는 것도 이 공을 참 많이 우야든지 이거 들였던 집인데 시골 마을에 이렇게 그 사람이 안 살고 또 무슨 저 귀신 집 그 모양처럼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도 쓱 보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제가 예전에 그 남행강 거기 가니까 전국적으로 뭐 시골 빈집이 심각하지만은 그 남해에서도 집이 대부분 다 그 폐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구가 그 마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밤마 되면은 참 불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저 도시에 나갔던 이제 자식들이나
그 애기들이 이제 같이 놀러 오게 되면은 그 할머니 보고 빈집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을 보니까 너무 무섭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빈집 이 시골에 방치하는 게 정말 이거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 시행을 하기는 하잖아요. 빈집 이제 그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정도가 심한 지역부터 이제 시행을 하니까 예, 장난감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애기들이 살았는 것 같은데 이야 이 집 참 참 구조가 특이하네. 야, 옛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있네요. 일본어 뱅크. 영화 테이프는 아니고.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. 브라운관 TV가 세 대나 있네. 이거는 저 전축 오디오 음향 시설인데요. 여 일반 가정집이 아닌 것 같네요. 보니까. 여 일반 복사기도 보이고. 이쪽에는 무슨 작은 테이블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이네요. 아, 습한 냄새가 조금 좀 거북스럽네요. 이 오래된 컴퓨터 본체 이 오래된 겁니다, 보니까. 이 키보드하고, 이 컴퓨터 쓰던 부품하고,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거든요. 이거는 십자가 표시 같은데 그 화토도 놓여져 있네요. 아마 여기 종교시설로 뭐 썼던 데 같기도 하네요. 보니까 이야 이거 애기 신발이 얼마나 작은지 진짜 너무 작네. 고무신이 한 짝이 버려져 있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옛날에 그 종교 시설로 그 사용을 했던 것 같네요. 그래 이 동네 사람들하고 거의 뭐 소통이 그 없는 걸로 보입니다. 그 일반 가정집 치고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. 이건 이제 방이고. 이게 사람 사는 그 상시 거주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이 습해요. 와, 제가 지금 촬영하는 동안에 지금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온 몸이 막 그 습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. 뭐 위에 됐든지 간에 돌집은 잘 만들어 놨는데.
이게 빈집이 그 정부에서 강제로 이제 그 벌금을 그 매기도록 시행을 하고 하니까 이제 소유자들이 그 반발을 하기도 해요. 아니 개인 사유 재산인데 왜 그 벌금을 매기고 뭐 그렇게 하느냐. 물론 그 말도 맞게야 맞지만 자기 사유 재산이라도 이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그 사유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 본인한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빈집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그 마을 분위기도 당연히 안 좋지만은 동네 그 집값이나 그 땅값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. 그 빈집 많은데 그런 집에 누가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겠어요. 그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. 빈집이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아주 저렴하게 그 필요한 분에게 임대를 빨리 줘가지고 집을 살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세탁기도 이거 밖에 나온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. 이게 트롬 세탁기인가? 요새 이거 10월 빈집만 자꾸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국도변에 그 빈 주유소, 폐 주유소도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것도 보기에 얼마나 그 보기가 안 좋잖아요. 그런 것도 나중에 그 영업이 잘 될 때야 잘 된다고 돈 벌어 놔놓고 나중에 또 장사 안 되면 장사 안 된다고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주유소 보통 그 시설 철거하고 하는데 평균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. 위에만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밑에 이제 그 주유소 땡글을 묻어 놨는 거를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위험하고 많이 들어요. 그런 것도 나중에 장사 안 될 때는 장사 안 된다고 그냥 폐업하는 게 아니고 그 철거 비용 때문에 휴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장기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거든요. 그것도 장사 잘 될 때 어느 정도 보증금을 그 주유소할 때 딱 받아 놔놓고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했으면은 참 좋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이 뭐 있을 때야 괜찮지만은 아까 동네 주민 말 맞다나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지나간 사람 다 쳐다보고 이렇게 되니까 보기가 당연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. 오늘은 시골에서 그 돌집을 만들어 놔놓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곳을 찾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